여러분 잡채 좋아하세요? 자, 오늘 무슨 잔치인가요? 잔치야? 누구 결혼했어? 여기 누구 결혼해서 뷔페예요 여기? 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약간 잔치집인 것 같아요. 네. 잡채는 여러분, 잡채는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용기 네.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전자레인지에 돌리잖아요. 그러면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특수받은 용기예요. 뜯지 마세요. 특허받은 용기예요. 뜯지 마세요. 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무슨 원리냐면 약간 압력밥솥의 효과가 나서 네, 찐팩 이렇게 올라와요. 네. 당연히 국산 당면에다가 네. 양파, 계란, 당근, 시김치, 느타리 보여드리겠지만 이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안에서 뭔가 압력밥솥의 원리로 해서 면이 불지 않아요. 맞아. 잡채는 여러분 집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잡채는 막노동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잡채 영상 뭐 있나요? 잡채 영상 뭐 하나 들어갈까요?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 맛있다. 여러분, 잡채는 왜 집에서 하기 힘드냐면, 왜 하기 힘드냐면, 네. 아, 전체 한번 볼까요? 오케이. 와. 전체에 들어가 있구나. 요거 일단 첫 번째 보여드렸던 무항생제 한돈 간장불고기고요. 많은 분들이 간장. 잡채는 다 사먹으라고 하시네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먹었던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와, 보세요. 어? 여기. 하, 저희가 아까 뭐. 이거 지금 아예 한박 스테이크. 한우 한박 스테이크. 네, 한우 한박 스테이크. 와, 육즙 정말 막 흘러내립니다. 입안에 드시면. 네, 퍽퍽하지 않고요. 한우랑 무항생제 돈육이 정말 조화를 잘 이루었고. 삼치 어제 기가 막히게 구워졌죠. 네. 네. 잡채. 잡채 나오네요, 잡채. 네. 돼지불배. 잡채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죠. 기사식당 하면 돼지불배가 너무 유명하죠. 잡채까지 이렇게. 아,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서 받아보시고 잔치해도 모르겠다. 근데 잡채 아까 저 얘기가 막 잡채는 한번 하면 또 하기 어려우니까 이만큼 하세요. 근데 해놓고 상해요. 맞아, 맞아.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사서 드시는 거 저도 오늘 뿌러미랑 전기배송 완전 추천입니다. 뿌러미는 쿠폰을 받으셔야 돼요. 전기배송은요. 저희가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혜택을 확대했어요. 지단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배송은 쿠폰은 상관없이 35%. 저 네. 계란지단 다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자, 이거 제가 여기서 뭐 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음식의 마지막은 깨라고 생각해서 깨만 뿌렸어요. 전부 다 안에 들어가 있는, 전부 다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 보세요. 네. 당근, 시금치, 느타리, 계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맛있겠다. 재료비 굳었죠, 진짜 재료비 굳었죠. 국산 당면. 그리고 확실히 이 찜기, 이 찜팩이 특허받은 압력솥의 원리라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면이 하나도 안 불어요. 저희 이거 10시 반에 꺼낸 거예요, 여러분. 10시 반에 꺼내놓은 거예요. 면이 안 불어요. 한번 요거 뜯어서 팩이에요. 보여드릴까요? 한 팩이에요. 네. 이거 우리 아직 또 전자레인지 돌려드릴까? 돌려서 이렇게 뽕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생리요, 이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전자레인지 소금 소리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한 팩 양이에요? 한 팩 양이에요. 와, 저는 진짜 잡채. 아, 이거 목이버섯 있잖아요.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느타리 버섯에다가 계란 지단에다가. 네. 뭐 당면도 당연히 국내산이고요. 양파, 계란, 당근, 느타리 버섯, 시금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잡채 싱거우면 맛없고 네. 너무 짜면 물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1108님 충동 구매라기엔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서 저희만 오아시스 방송하면 막 완판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오아시스는 참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시금치. 다 유기농 국내산. 느타리 버섯. 양파. 보세요. 당근. 계란지단. 다 있네요. 요거 여러분 이거 준비하려고 해보세요. 이거 따로따로 심지어 다 볶아야 돼. 저희 오. 지금 35% 쿠폰이 있습니다. 네. 오아시스 그리고 통장이라서 10% 쿠폰 있습니다. 오아시스 개를 붙는다는 여러분들 챙기셨어요. 막방금 만든 것 같아. 맞죠? 막방금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뭐 진짜 잔치집가에 있잖아요. 사실 어디 가면 결혼식장이나 잔치집가에 한번 먹는 건데 집에서 이제 즐기실 수 있고. 와, 근데 뭐 진짜 이게 탱글탱글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탱글탱글함이. 이게 확실히 제가 놀랬던 건 받자마자 받으시죠? 따로 여의지 마시고 그냥 그 팩 자체를 돌리시면 돼요.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즐기실 수 있어요. 한번 뜯으면 완봉하시겠대. 맞아요. 완봉하실 수 있어요.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맛있네요.
양념 잘 돼 있다 진짜. 양념 너무 잘 됐죠. 그리고 잡채 당면이 하나도 안 불어서 국산 당면 썼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국산 재료. 결혼식의 마지막 정점은 뷔페 가서 잡채 먹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맞아. 우리 동훈님 요즘 맛있게 먹어가지고 엄청. 와 진짜 요즘 엄청. 너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오아시스 방송하면서. 그래서 이거 한 5분 정도 돌려야 되니까 저희가 직장인 이렇게 챙겨 먹기 힘들거든요. 다른 음식 하다가 여러분 바로 이제 잡채 그 찜기 용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오픈해서 바로 이 접시에 덜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와 뜨거워. 해서 여러분 이게 돌리다 보면 안에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뽕긋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네. 자 화상주의라고 써 있네요. 이거 이렇게 오픈 아 뜨거. 아 제가 할게요. 근데 많이 뜨거워. 네. 그럼 주연님 하셔야 하나요? 여기 그 이쪽만 잡아주세요. 네. 이쪽 손잡이만 잡아줘요. 손잡이 네. 아닌 데는 뜨거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오픈할게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한 팩 저희가 덜은 게 지금 연기 나는 연기 펄펄 나는 거 보세요. 여기 그대로 다. 예, 네, 손 조심할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자, 다 들었죠? 다 들었어요. 지단 들어가 있죠? 네, 지단 들어가 있죠? 지단 들어. 밑에 접시 한 번만 대주세요. 바로 네. 쏟습니다. 밑에 접시 대신 바로 쏟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네. 데우자마자가 훨씬 더 윤기 자르르에다가 끝.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자, 제가 잡채 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재료 보세요, 여러분. 아, 지금 재료. 다시 한번 먹고 싶다. 다시 먹어야죠. 막방금. 근데 이거 엄청 뜨거워서 여러분. 자, 잡채 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아까 해놓은 거랑 지금 거랑 와. 윤기랑 다르죠, 여러분? 저희가 방금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 그대로 뜯어서 그대로 지금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제가 아니 식어도 맛있는데 이거 우리 생각을 달리하자 전자레인지 소리 좀 들어가면 어때 실제로 데워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거 어떻게 진짜 고객님들 집에서 전자레인지 드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격 잡채 가격 얼마라고요? 잡채 가격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얼마라고요? 라이브 혜택 정말 좋고요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쿠폰 네 쿠폰 꼭 쓰시고요 꾸러미는 35% 정기배송은 쿠폰에 상관없이 35% 오늘 정기배송 하시는 분도 엄청 많네요 나 이거 진짜 이거 버섯 이거 좋아하시는 분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식감 천재 얘는 식감 천재예요 네. 식감 서울대 나오네요 삐뽀 위산이 나오고 있대요 지금 조금 한 20분 후에 점심시간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인분들 너무 맛있어요 아 따뜻한 잡채도 되게 맛있다. 잡채는 식어도 맛있잖아요. 아까 식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뜨거우니까. 잡채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 안에 다 국내산 재료로 들어가 있고요. 양파, 계란, 당근, 그리고 느타리 버섯. 아까보다 10배 맛있어. 뜨거워요? 10배요? 10배 맛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엄청 맛있었는데. 어떻게? 10배 아니라 20배일 수도 있어. 아까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 확실히 아까보다는 윤기가 더 있네요. 보이시죠? 요 탱글탱글함. 요. 야, 면이 와, 면 좀 봐. 근데 이거 식어도 맛있어요. 식어도 맛있습니다. 네. 식어도 맛있는데 아까보다 훨씬 맛있어요. 드셔 보세요. 괴롭다. 괴로워. 아우, 괴로워. 울어. PD님 울어. PD님 감독님 다 울어. 괜찮아요. 20분 뒤에 먹여 줄게요. 조금만 참아요. 정확히 50배 맛있어. 50배 여러분. 50배. 잡채 찐입니다. 오늘 정